생겨 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팀장 있잖아 그쪽 도와줬죠. 시청.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박주연입니다. 네. 나가서 바꿔 나가서 방송에 들어. 네. 아니 전화 왔어요 전화. 시청의 축산과 팀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지금. 무슨 통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음성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밖에 나와서 통화를 해라고 했거든요. 네. 아니 더워 죽겠는데 지금. 네? 더워서 손님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이제 팀장님이 전화 왔어요. 누이님 사진을 보내셨네. 오! 루이님 이 사진 보낸 거 이거 우리 양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공고중이 초록색이고. 아니 루이님 이 사진 어디서 보신 거예요? 쌍둥이구만 완전히. 아니 우리 지금 양산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양산이도 시골의 잡종인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팀장님이 축산과 팀장님께서 시청 당직실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송하지 말아요. 당장 끄고 보호소랑 여기는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가 왜 그러면 안 되냐고 길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없대요. 하지 말래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민원이 들어왔대요. 하지 말아요 방송을. 방송하래요. 우리 얼굴만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된대요. 공공장소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우리 얼굴만 나오고 걔도 한 발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도 안 나왔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다 덥다는 민원을 내고 돌아갔거든요. 덥다는 민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이 방송을 하지 말아요. 방송을 하지 말아요. 방송을 당장. 그리고 아까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촬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촬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얼굴이 나온 거냐. 제가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 녹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없을 때 물어봤나 봐요. 지금 이게 녹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얼굴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꺼져 있는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해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했나 봐요. 그게 아니면 여기 직원이 전화했겠죠. 뭐 그렇겠죠. 여기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시청 당직실로 들어갔다네. 여기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촬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이 그렇게 전달을 안 했겠죠. 지금 여기 오신 분한테. 아니 저희밖에 안 나온다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제가 지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 봐서 모르겠으면 뭐든가. 전화 좀 보세요. 전화 좀. 생각이 안 해. 진짜 스트레스야. 아 제가 욕 안 올린다서 욕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실방 켜드릴게요. 그냥. 아 제가 실방을 켜드릴게요. 그냥. 자,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하세요. 핸드폰으로 전화 오면 휴대폰으로 봐. 휴대폰이에요. 그럼 잠깐만 열줄 줄게.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팀장님. 아, 예. 아니,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예.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이 우리가 오고 사람이 없었고 뒤에 와서 전부 다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냐면 너무 더워서 그늘이 없어서 더워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야기한 거는 여기 직원이요. 예? 근무하는 직원이 카메라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다 해서 그때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꺼져 있고 저는 화장실을 가서 카메라 켜져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녹화가 안 되고 있고 촬영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려라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말씀을 안 드려서 민원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여기 직원이 민원을 넣었겠죠. 이 지금은 우리가 실방을 하는 거는 이 박스 안에 기통이 모퉁이에서 시설물 하나 안 나가고 벽면 그냥 창문 하나 안 나가고 제 얼굴만 나오거든요. 아 그래도 그 안에서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나오고 한 명을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저만 나온다고요. 저만 시설물 하나 기물 하나가 안 나온다고요. 전혀 창문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옆에 그 나가서 옆에 사람 될까? 그 옆에 그 앉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뭐 그 놀이터 옆에 나가면 다를 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니 놀이터 옆에 그 의자 있고 뭐 앉는 배치 있고 하잖아요. 거리가 많이 그리고 앞을 모서 안에서 모서가 좀 놀이터 안쪽에서 하시는가 좀 그 말이죠. 아니 놀이터 안에서 밖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민원은 그 민원이 아니고 더워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지금 개들이 있을 수 없어가지고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 계절에 밖에서 뛰어노는 거 안에 실화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 우리가 놀이터는 그 밖에 뛰어노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누가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아, 지금 있는 위치가 좀 모르죠. 지금 모르죠. 어디 위치에 있는 거? 아니 지금 사람들이 덥다고 난리가 났고 아까는 더 더웠을 거 아닙니까 시간대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있었고 저희가 그때 방송도 안 하고 있었고.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에어컨 켜야 할 그런 시기 아니라요. 아니 6월달도 안 됐는데 뭐 그런 그럼 에어컨은 아니라. 언제 켜는 겁니까? 6월달 가야죠. 7월달부터라고 하던데요 직원은? 예? 직원은 여기 직원은 7월달부터 켤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게 우리가 별도로 이야기 한 적 없는데 몇 달부터 한다고. 근데 별도로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여기 직원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7월달부터 켜라고 해서 7월달이 돼야 켤 수 있다 그게 제가 그랬죠. 아직 내부 지침은 확실히 내려온 건 없어요. 아, 확실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 번. 여러 사람들이 아니, 말을 했거든요. 기간제분들 아닙니까? 기간제분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죠. 기간제만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제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걸 확실하게 여기 걔들이 더워서 지금 헤기거리다가 다 이러면 안 된다고 돌아갔는데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하니까 에어컨을 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를 들면 뭐 30도가 넘으면 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낮에 더운 시간에 한 시간에 털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없냐. 그런 거 전혀 없고 직원들 교육을 따로 시킬 테니까. 아니 그런 거 전혀 없고 7월 달부터 아니면 절대 못 튼다. 그래서 걔들이 다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늘 시설도 많이 없잖아요. 봄 가을에는 지금 그늘 이 정도가 좋아요. 사실 햇볕 보고 지내기에는. 근데 지금 더운 시기에는 이 그늘 갖고 안 된다고요. 지금 그늘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그늘을 좀 늘려주고 밖에 안에도 좀 에어컨을 가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특정 시간에라도 그걸 4월 달에도 예를 들면 30도 넘는 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30도가 넘었거든요. 여기는 또 더 더워요. 지금 아시잖아요. 여기 그냥 아니, 그 무슨 말인가요? 고속도로 옆에 그냥 흙바닥뿐인데 그늘이 없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무슨 뭐 촬영을 하지 마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 에어컨 민원도 제가 들었고 아까 전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촬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 촬영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촬영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거는. 공공기관이 왜 촬영이 안 돼요? 공공기관이니까 촬영이 되죠. 공공기관 촬영은 사전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이 놀이터에서 왜 촬영이 안 됩니까? 이 사람을 촬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시설물도 촬영을 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시설물을 촬영을 하든지 사람이 촬영이 되면 당연히 야, 이야기도 했겠죠. 안 했으면 그냥 땡기고 왜 더 말씀하실 필요 없는 거고. 됐는데 그럼 왜 촬영하지 말라고 그래 자꾸. 그 안에서 방송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유튜브 방송을 제 말에. 유튜브를 내 마음이 주고 왜 못해요 그걸.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고 여기에. 시설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유튜브 촬영을 못해요. 여기가 보호소입니까? 방금 저보고 여기 보호소랑 똑같다고 했죠. 여기는 반려견 놀이터지 보호소가 아닙니다. 제 말은 보호소가 아니라 유기동물이 들어와 있는 보호소가 아니라고요 여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저기. 저 보호소가 아니라 합니까 제가 지금. 아까 보호소랑 똑같다며요. 똑같은 공공기관이라고 그쪽이래. 그리고 보호소랑 똑같으면 지금 보호소도 지금 그러면 애들 더운데 그냥 우리 따질 필요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공공기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관리부서 아닙니까 지금. 관리부서에서 관리 그러면 관리부서인데 그러면 지금 그러면 보호소에는 지금 여기랑 똑같으면 보호소에도 애들 땡볕에 지금 푹푹 찌고 있겠네요. 보호소에도 애들 푹푹 찌고 있겠네요 그럼 지금. 지금 그 말하고 지금 뭐하고 여기 말합니까 지금. 아니 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요? 지금 촬영이 됐으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호소랑 똑같은 곳이라면서요. 촬영하시는 일만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요? 지금 선풍기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똑같은 공공기관이라고요 그게 거기가.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보호소도 지금 그러면 에어컨 그러니까 사전에 촬영을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물이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 시설물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지금. 그냥 벽만 나온다고. 벽만 모서리 귀퉁에서 앉아가지고 제 얼굴만 나온다고요. 제 말은 그래도 우리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뭐 우리가 뭐지 아닙니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촬영 의도가 뭔데요 지금 제가. 촬영이 뭐 여기 보호 이 반려동물 노르트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이 뭐 어떻다 저렇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촬영 목적이. 내용은 모르죠 우리가 뭐 안 들었는데 모르죠. 그 내용도 파악 안 하고 그러면 촬영하지 마라 갑니까? 개인 유튜브를 개인 유튜브를 어떻게 팀장님 마음대로 촬영을 하라 말아 하세요. 파악도 안 하고.
지금 팀장님 입으로 파악을 안 하셨다면서요? 모른다면서요? 아니, 거기서 촬영을 하고 뭘 하고 어떤 내용을 촬영하고 말을 떠나서 사진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촬영하려고 하면 그래도 지금 부장님인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촬영 내용을 떠나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촬영 내용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촬영을 하거나 환경에 대해서 촬영을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공공기관 촬영은 합법인 걸 모르시나요? 물어보나요 사람들이? 우리 팀장님은 공공기관 촬영이 합법인 걸 모르십니까? 제가 불법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뭐 기밀이 존재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기밀이 존재하는 데냐고요. 그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아니 이왕 통화됐으니까 좀 할 말 좀 합시다 그러면. 지금 파보 발생한 애들 개체가 몇 마리고 지금 알라서 된 애가 몇 마리예요 지금. 이번에 있는 애가 몇 마리예요 지금.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민원인이 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송출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게 할 말이냐고. 진주시 축사가 팀장이 할 말이냐고 그게. 다시 말해보세요. 그대로 다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내가 물어봐야 될걸 지금 진주시 축사가 팀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해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다시 말해보시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지금. 이게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보세요. 다시 말해보시라고요. 지금 말씀해주세요. 바로 끊지 말고. 지금 파보가 몇 마리가 떴고, 몇 마리가 입원했고 몇 마리가 안락사 당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게 팀장님의 역할이고 직업이잖아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대표가 할 일이고 대답하는 게 팀장님이 할 일이잖아요 지금. 지금 파보 몇 마리 떴어요? 몇 마리 입원시켰고 몇 마리가 안락사 됐습니까? 그 입원하지 않고 지금 보호소에 있는 개체는 몇 마리예요 지금? 또 입원하지 않고 보수에서 죽은 개체는 몇 마리인지 지금 알려주세요. 그리고 파보가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매뉴얼을 알려주세요 지금. 지금 알려주세요. 아니면 전화 안 끊습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찾아갑니다. 그대로 지금 생방송 도중에 방송 켠 채로 찾아갑니다 지금. 지금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말씀해 달라고요 지금. 오늘 시장실도 가고 축산과도 갈 거니까 카메라 켠 채로 빨리 말씀해 달라고요. 진주시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며칠째냐고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 거기 직원이 지금 파보가 걸려있는데 다른 심터에 밥을 주러 갈 수 있습니까? 예? 그 애들도 다른 데서 구조해가지고 지금 중리 사내에서 모아놨는데 걔 밥 주러 가면 거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 전화 끊으셨나? 끊었네. 전화 그냥 끊어버렸네요. 아니 전화 끊고 제가 혼자 떠들었네요. 아니 전화 끊고 제가 혼자 떠들었어요 지금. 아니 전화 끊고 제가 혼자 떠들었어요. 아니 진짜 전화 끊고 제가 혼자 떠들었어요. 다시 전화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진주시 축산과로 지금 전화 좀 넣어주세요. 시청 당지실. 시청 당지실로 전화 좀 넣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팀장이 왜 전화를 끊었습니까? 방송한다며 지금. 방송 중이면 저 통화하지 마셔.
아니 방송 중이면 통화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이 다 알아야 되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여기 다 세금 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방송이라는 점은 끊겼습니다. 자, 그 직원이 예 지금 아, 방송이라는 끊겼습니다. 직원이 지금 그 파보고 있는데 다른데 밥 주러 가도 되냐고요 다른 쉼터에. 방송이 끊겼습니다. 그게 방역입니까? 아 개인적으로 그냥 통화하시고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팀장님 이걸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 뭐 방송할 일입니까 제가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일이냐고요 팀장님? 또 전화 끊었네요. 아니 또 전화 끊어버리네요. 아니 촬영하지 말하더니 이런 큰 일을 두고 있잖아요. 이런 큰 일을 두고 촬영하지 말아요. 여기 그냥 촬영했는데 촬영하지 마라. 여기 촬영하는 걸 촬영하지 말하더니 엄청나게 큰 일이 있는데 자기가 도망가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도망가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안 받겠죠 당연히. 어이가 없네요 참. 아니 지금 다른 쉼터에도 개가 다 죽게 생겼어요. 딴 데 잘 있는 개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들 쉼터를 만들어놨는데 진주 15호소 지금 파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밥 주는 직원이 거기 가서 또 밥을 주거든요. 그럼 방역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개가 다 파보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걸 알면서도 지금 진주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요. 지금 방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이라서 방송을 안 하겠다. 전화를 끊어버리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개인적인 일이냐고요 이게. 예 당진갈매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광태 일태 같은 사람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허광태 도살장에 보낸 놈이잖아요. 허광태는 진돗개를 판매하면서 도살장에 보낸 놈인데 그 놈하고 저 진주시 축사회 팀장님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지금 여기 방송에서 지금 댓글이 달려있잖아요. 목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목소리 좀 낮출게요. 개들이 있으니까. IC 일 한번 와보세요. 저 사람 한번 불러보세요. 저 IC 한번 불러보세요. 이야 공무원 팀장님 대단하네. 아니 여기 분명히 들었죠. 이제 7월달부터 이걸 털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팀장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기관지라서 잘 모른대요. 그럼 잘 아는 사람은 여기 없는 거예요. 걔가 헤개거리고 진짜 죽듯이 죽을 것 같아서 다 돌아갔거든요. 걔가 날이 덥고 죽을 것 같아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이 그 팀장님은 6월달부터 키울 수 있대요. 여기 직원은 7월달부터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하게 몇 번씩 이야기를 했거든요. 켜져 있던 에어컨도 꺼버렸거든요. 여기 에어컨은 켤 수 있습니다. 근데 꺼버렸단 말이에요. 그 개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더워서 흥분해서. 그러면 빠르게 애를 열을 식힐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데 못 쓰게 하잖아요, 그죠? 기밀도 아닌데 말하고 나중에 더 이야기하지. 노답이네. 끊는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 진주시에 세금 한 푼 안 내는데도 화나는 상황이네요. 아니 이게 무슨 기밀입니까? 이게 예? 이게 보안 사항입니까? 감춰야 됩니까? 예? 개인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개가 계속 죽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몇 마리가 파보가 발생했는지 몇 마리가 입원을 했는지 몇 마리가 치료 중에 죽었는지 몇 마리가 안락사를 당했는지 몇 마리가 야 이 제목하고 이거 진짜 썸네일 다 바꿔야 될 판이네요. 예? 이 지금 제목하고 썸네일하고 지금 다 바꿔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제가 열을 좀 식힐게요. 제가 열 좀 식히겠으니까 채팅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기도 금방 조금 전에도 그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신 분이 왔잖아요. 아까 우리 시골 테리어라고. 제가 입양하러 갔을 때 코로나가 걸려 있는데도 입양하러 오라고 해서 갔어요.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니까 코로나 걸려 있는 거예요. 파보 바이러스만큼이나 코로나가 전파력이 강한 거 아시죠? 그죠? 파보 바이러스만큼이나 코로나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잘 퍼지는 거 아시죠?
근데 입양하러 오래요. 그때 가니까 제가 입양하러 갔다가 거기서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가는 다른 곳에도 제가 몰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거기 갔다가 몰랐으면 다른 데 만약에 봉사활동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다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 모르고 갔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애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팀장이란 사람이, 주무관의 사람이,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가 코로나 약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고 입양하러 오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파보 그러면 인재입니까 이게? 아, 이 정도면 이 파보 이게 참 지금 어떤 경로로 파보가 들어왔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을 거고, 파보가 들어왔을 때 매뉴얼도 없을 거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 우리 현정님께서 집회 신고하고 다 같이 함께 목소리 내려가요. 무슨 축산가가 국정원 국방부 청와대도 아니고 동의 구하고 자시고 카카하면서 웃으시네요. 루이님은 노답이네. 기밀도 아닌데 말하고 나중에 더 이야기하지. 끊는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 아니 여기 표현이 허광태 일태라는 놈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돼 있는데 광태 일태 같은 사람이네요. 도망가고. 아니 허광태가 누굽니까? 진돗개로 사기치고 도살장 보낸 놈이잖아요. 근데 그 놈하고 똑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면 우리 시청자께서 그 당연히 그게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인데 물어보니까 전화를 끊어버리잖아요. 몇 마리가 발생했는지. 이거는 저희 단체에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파보가 몇 마리가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몇 마리가 입원했고 몇 마리가 거기서 죽었고 몇 마리가 안락사를 당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 정도면요 파보가 지금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걔가 그만큼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거기 팀장이나 주무관님이 거기 방문을 했다, 아니면 거기 직원들이 방문했다, 여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놀이터에 오는 애들은 뭐 어떻게 되겠냐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럼 또 반대로 여기 기관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사과 팀장님도 자가용 4대 있으신가요? 아니 유튜브 방송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전화를 그래서 끊는다는데, 아, 시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 유튜브 방송으로는 안 된다, 통화를 끊어버리네요. 지금 축산가로 찾아갈까요? 당직실로? 아니면 시장실로 갈까요? 지금? 아니면 열린 시장실로 갈까요? 아니면 1인 시위라도 할까요? 제가? 아니면 지금 진주시 유기동물 보호소로 가서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할까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지금 벌써 시간이 4시가 됐거든요. 아직도 더워요. 여기 저희가 한창 더울 때 왔잖아요. 지금 4시인데도 아직도 덥다고요. 지금 선풍기가 켜져 있는데 뜨거운 열기가 나고 제가 땀이 나요. 지금 땀이 선풍기가 켜져 있어도. 아니 이렇게 더워지면 여기 차광막 시설을 한다든지 그늘막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천막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 쉴 수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개들도 뛰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는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답니다. 여기 그런 거 안 적혀 있거든요. 여기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인이 앉아 있으면 개들이 다 뛰어 들어옵니다. 다 뛰어 들어오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 팀장님이 여기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다네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여기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개가 더워하는데 이걸 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사람만 들어올 수 있고 개는 들어올 수 없다. 그 6월달부터 켤 수 있다. 여기는 지금 책임자잖아요. 여기 직원밖에 없으니까 직원이 책임자잖아요. 늘 직원밖에 없어요. 근데 7월달부터 켤 수 있다. 아니 온도가 30도가 넘는다든지, 오늘 30도가 넘었는데 더울 때 개가 이렇게 더워하는데 좀 틀어주면 안 되냐, 잠시라도 한 시간이라도. 안 된다. 7월달 아니면 틀 수가 없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여기 그늘막도 좀 쳐주고 뭐 에어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울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걔들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곧 여름이잖아요. 그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도 없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벽 보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나가라고요. 그 파보가 걸려서 걔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마리가 죽었냐, 몇 마리가 입원 치료를 했냐, 몇 마리가 알라서 당했냐고 하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해줄 수 있지만 방송이라서 껐는데요. 여기랑 유기동물 보호소랑 똑같은 곳이래요. 그래서 그럼 거기도 지금 애들이 푹푹 찌고 있냐, 아까 들었죠. 하우스에 엄청나게 뜨겁고 환경이 안 좋아서 입양했는데 안타까웠다고. 거기도 그럼 지금 찜통일 거 아니에요. 거기도 7월달부터 덜 수 있으면 지금 찜통일 거 아니에요. 더워서 애들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환장병 걸리겠다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당연한 걸 안 된다면 모르면 받아들이고 신이라도 하든지 일단 삼촌 맘 다스리세요. 병 생깁니다. 그분 유튜브 먹방 많이 보신던 여기가 식당이가.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왔을 때 제가 아 그게 언제 입양했냐 물어보고 상담도 해주고 했잖아요. 그리고 꼬맹이하고도 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른 분들 덥다고 다 가셨어요. 같이 앉아있다가. 그때 제가 방송도 안 했거든요. 다 갈 때 그때 방송했거든요. 그래도 애 허감 밝게 하겠다고 더운데도 허감 밝게 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다 가신 거라고요. 의자를 왜 땡겼냐입니다. 이 의자 그냥 긴 의자인데 길이 똑같아요. 벽 쪽으로 붙였다고 왜 그러냐요. 뒤에 창문이 나오니까 창문에 다른 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창문조차 안 보이게 하려고 배려를 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의자를 바깥으로 낸 것도 아니고 가운데다 지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아는 사이 아니었으면 전화해가지고 지금 민원인한테 짜증을 내고 그럴 이게 아는 사람의 감정이다. 이게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아니까 전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몰랐으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민원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몰랐으면.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니까 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울었대죠. 그죠? 제가 울 때 옆에 있었잖아요. 주무관하고 지금 팀장님이고 주무관님하고 통화할 때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렸냐. 아니까 너가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까 너가 더 개선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들어주긴 잘 들어줘요. 말을. 그렇게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근데 빨리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까 더 안 하는 거 아니냐. 아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내 스타일대로 다른 시에 하듯이 했으면 제가 어느 시에 가도 그 다 변화를 시켰거든요. 갈 때마다 다 변화가 됐어요. 그냥 바로바로. 근데 진주시는 내하고 안다고 같은 지역에 있다고 오히려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전화 오는 거 보세요. 아니 어떻게 동물보호단체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민원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박주인 씨 계신데 기간제로 일을 했잖아요. 자기들 기간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이라고 이렇게 전화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질러대는 거예요. 아니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축산과 팀장이라고 기간제를 일을 근무를 했다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명령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잘린 것도 억울하게 잘렸잖아요. 예?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잘못한 게 없이 잘렸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애들한테 상해를 입합니다. 병 걸리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부탁하면서 이야 어디까지 들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딴 식인데. 내가 아직도 거기 직원으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하죠. 아는 사람들이란 사람이 이름 팔고 외상술 먹고. 아니 오늘 당장 여기 신문사 불러가지고 촬영도 좀 하고 기사도 좀 내고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진주시장이란 놈도요. 그 행사할 때 얼굴이나 비추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예? 관심 있는 것처럼 사진이나 두 번 찍고
보호소에 파브가 있는지 뭔지 모르고 체킹도 못하고 촬영이 아무나 오고 유기동물 입양 행사할 때도 입양률이 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개들만 고통받는데 거기 또 얼굴 빛으로만 나오고 참 무관심한 시장부터 여기에 대해서 축산가 직원들이 팀장이고 주무관이고 하는 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폐쇄적으로 가는 보호소 점점 퇴보하고 있거든요. 이 주무관이 내보고 뭐라 했냐면 자기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자기한테 불만이 있고 자기가 못하면 방법이 없다. 수의직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의직이 올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지금. 한계가 있어서 수의직이 와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 설명도 했거든요. 주무관이 수의직이었습니다. 그 의선 주무관이 수의직이요. 수의직이어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근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더한 일들만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개를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주인이 없다 했죠. 제가. 우리 벌태님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 개를 키우잖아요. 현정님도 그렇고 우리 두리행님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 개를 다 키우는데 만약에 파부가 떴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병원 바로 뛰어가지. 상담받지. 여기저기 병원에 애들 살려볼 거라고 다 상담받고 문의받고 치료하러 가지요. 근데 거기 직원은요. 기간제 직원이가 뭐 무슨 직원이고 직원은 하여튼 일하는 직원은 CFC보호소, 직영보호소에 밥을 주고 또 다른 사설에 밥을 주러 가요. 그럼 지금은요? 이 파부가 글로 안 옮기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파부, 그쪽에 발병이 일로 안 들어왔을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게 그쪽에서요. 그쪽에서 근무하고 이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안 옮기겠어요? 그쪽에서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한 마리가. 그럼 이쪽으로 안 옮기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개면요, 그 개가. 네 개면 여기서 밥 주고 저기 밥 주러 갈 수 있겠어요? 네 개면.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받고 일하지만 나는 개가 좋아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덕적 우울함에 빠져있지. 정작 여기서 파고 발생했는데 거기 밥 주러 가면 거기 애들은 안 죽냐고요. 그게 방역의 기본 아닙니까? 지켜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남도에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도에서 다 압니다. 경남도에서도 알고 있고요. 농림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진주시 축산까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방관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우리 염소장에 못 가죠. 알고는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아니 지금 이대로 축산가에 찾아가야 됩니까? 지금 방송 켜고요. 아니 제가 개인 핸드폰 다 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도 개인 핸드폰 번호 들고 있고 팀장님 도 들고 있고 주무관님도 다 개인 핸드폰 들고 있거든요. 저는 전화 안 하잖아요. 개인 핸드폰으로. 근데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서로 간에 개인 핸드폰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 천불나. 일단 지금 시간이 4시 15분이니까 방종을 하고요. 방종을 하고 저희 또 그 광태한테 구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살장에서 구조된 게. 그 잠깐 제가 좀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만나서 촬영을 해서 그 촬영분을 업로드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실방 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방 애미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방역이 일이 아니야. 바퀴벌레 막 돌아다니는 거라는 저는 개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다. 바퀴벌레 돌아다녀서 개 들어오면 안 되나 봐요. 바퀴벌레 막 돌아다니는 거 개가 잡아먹을까봐 안 되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끝났는데 이게 뭐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단 방송을 하고 저희가 이 영상은 부족한 영상은 다시 한번 그 국민들 철학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국민의힘 네, 대표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실방 중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제 다루려고 하는 여러분, 국제화 되고 하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동물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네. 다음에 봬요.